주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예나랑 니언이랑 가은이랑 이래랑 또 서유리도 우리 이제 초등부예요. 그래서 12월은 이렇게 바꾸는 그 훈련 기간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세요. 자, 오늘 예수님이 아기 예수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와, 나는 너무너무 좋은 호텔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너무 좋은 집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이 뭐 하는 곳이지? 말 기르는 곳, 말 먹이도 있고, 말 똥도 있고, 말 오줌도 있고, 이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아요.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있잖아. 자, 우리 자, 저번 주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자, 사람들은 모세도 엘리야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가지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이야, 너무 잘했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 예수님은 주 하나 우리 최주한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 사모님이 선물 줄 거예요. 우리 수연이 니엔이 하나님이 저기 친구들 주라고 선물 사왔어요. 간식 이따 줄게요. 자, 하나님이 주한이도 보세요. 주한이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였는데 왜 마구간에 태어났을까요? 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을까요? 와, 자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자리도 없고 또 예수님이 나는 막 왕관 쓰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이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이렇게 태어났으면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은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태어난 것은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자, 모든 사람을 뭐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자 그랬어요. 자, 우리는 사람이 볼 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무 잘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보실 때는 내 중심으로 따라가는 사람 니언이 하나님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어? 자, 돈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좋아해 안 좋아해요? 자, 성공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 좋아해 안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비싼 거 가지고 있네. 자, 저 사람 얼굴도 예쁘네. 좋은 집에 살고 있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있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볼 때 큰 자예요. 자, 세상이 볼 때 큰 자인데 자, 하나님 보실 때 큰 자가 뭐야 돼? 자, 우리 세상 예수님 믿지 않을 때 큰 자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주장이 세고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이 세상이 볼 때는 큰 자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볼 때 큰 자로만 가야 돼?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로 가야 돼?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로 가야 돼. 자,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는 오늘 저 말씀은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래요. 난 저거 다 알아. 나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돼.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큰 자일까요? 안 큰 자일까요? 안 큰 자예요. 자, 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 자, 따라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뜻은 예배를 드려라 서유라 그러는데 나는 오늘 TV 보고 놀러 갈 거예요. 예배 안 드려요. 이러면 순종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예요. 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그 다음에 나만 하나님의 저번 주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내가 원수된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마. 난 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싫어. 이래가지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도망가가지고 뭐가 왔지? 풍랑이 오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원수도 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자, 영혼 사랑하는 사람. 자, 따라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사람. 서율이 엄마 아빠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큰 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은 도와줘야 돼. 나는 내가 교회 다 하니까 나는 내가 최고야 해야 돼? 도와줘야 돼요. 자, 우리 니언이 이제는 초등학교 올라가면 태영아 유치비 오는 친구들 도와줘야 돼. 나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니언이 대답해봐요.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동생들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자, 연약한 사람. 자, 연약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있잖아. 나를 지키는 사람이 큰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른 되고 엄마 아빠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 붙잡으면 내 생각과 마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포럼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요. 나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사람인데 자기를 못 지키니까 어떤 사람은 도둑질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도 죽이고 저 외국에 보니까 전쟁도 하고 이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느 날 무너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니까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하나님이 가장 모든 사람에게 이 내가 하나님이 희생하면서 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 똥냄새 나는데 말 시냄새 나는데 여기서 나는 이 땅의 구세주 왕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구원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 살리려면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낮춰져 안 낮춰져? 안 낮춰져.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내가 언약 안 잡으면 하나님 있잖아. 내 중심, 돈, 성공만 되면 돼. 이거는 세상의 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자는 내가 마구간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어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정말로 최고 높으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자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야? 서아.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시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또 하나님이 내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자, 우리 세아, 세윤이, 세민이, 우리 한별이, 한솔이, 우리 서유리, 하유리, 우리 이한이, 우리 선우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이 꼭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드립니다. 헌금위원 랩런트 이릉리언 최가은 나 헌금위원입니다. 우리 찬송은 250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 250장